네, 오늘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확정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벌써부터 2분기 GDP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이 10%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1분기 GDP 지표 그리고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전망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페덱스와 나이키 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나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백신 수송 특수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함께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또 나이키도 간밤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등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깜짝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기업 구인난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지표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열립니다. 이 온오프 유통사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